네, 빈티지 애쉬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노비스키. 네, 이게 무서운 신인이에요. 사실 뭐 버즈비에서나 신인이지 뭐 브랜드가 신인인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새롭게 맞아요, 온 네. 친구인데 맞아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까지 강력한 점수로 임팩트 있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원래 유명했는데 우리가 처음 하는 거면은 뭐 종종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사도스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보고 그냥 기타가 좋아가지고 이렇게까지 3시간 만에 만점 가까운 점수가 나오면서 설득되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은데 저희가 오늘 그런 거를 직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스키 1편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보고 오세요. 사도스키 브랜드 소개랑 그리고 기본적인 그 기타의 메커니즘 컨트롤 같은 것들을 좀 한번 보고 오시면은 이번 시간은 보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4시간 동안 어떻게 왔느냐, 처음에 저희가 PJ 모델을 먼저 했어요. 하이브리드 모델이었고요. 프리시전과 재즈 그 픽업이 하나씩 장착된 모델에서 엘더의 모라도 지판, 이게 모라도가 포페로예요. 그냥 포페로로 말씀드릴게요. 엘더의 포페로, 그 다음에는 애쉬의 메이플, 요거 두 개를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PJ 모델이 아닌 빈티지 모델입니다. 요 빈티지 모델은 재즈 베이스에서 그 재즈 베이스 픽업만 두 개가 장착된 JJ 모델이고요. 이 JJ 모델은 그 바디 형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 재즈 베이스의 오프스텟 형태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허리 라인도 이렇게 양쪽으로 사선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 했던 두 시간은 프리시전 형태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점수는 첫 시간에 그 PJ 엘더 포페로일 때 99를 받았어요. 펜더류 톤 종합 선물 세트, 저는 사도스키 다이스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승채씨가 9.5를 주시면서 극강의 애쉬 메이플 조합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역시 저도 9.5를 올리면서 개성과 범용성이 동시에 간다, 개범용성이라는 한줄평으로 점수가 여기서 뭐 1점이나 올랐습니다. 평균 0.5가 올랐고요. 그 다음 시간에 승채씨가 이제 미쳤죠. 여기서 완전 꽂혀가지고 이거는 이제 재즈베이스, 빈티지 재즈베이스의 엘더 포페로, 이게 승채씨는 새로운 10점 만점 베이스에서 10 주셨고요. 저는 하이가 정말 너무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섀도우스키의 스키 가져오고 하이 가져와서 스카이 하이해서 9.5, 19.5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연 지금 보면은 애쉬 쪽이 처음에 PJ에선 점수가 더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갈 거는 둘 다 10점 만점밖에 없어요. 저번 시간 19.5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승채 씨는 지금 이미 뭐 시작하기 전부터 자기는 10점 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표정으로 앉아 있죠. 네. 네, 그렇게 네 좋아하는 베이스가 생겼어요, 확실히. 와. 자, 그러면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스키 메트로 라인 21프렛 빈티지 재즈 베이스 애쉬 모델입니다. 319만 원. 지금 4시간 연속으로 가격도 동일하고요. 메이드 인 저만입니다. 전장 117cm, 무게는 3.5kg로 지난 시간에 4.2kg 가까이 나갔던 베이스에 비해서는 목재 바뀐 걸로 너무 너무 가벼워졌어요. 고기 한 근 이상 가벼워졌습니다. 3.5kg, 두께는 40+2mm고요. 12프렛 뒷둘레는 80mm, 바디는 아메리칸 수원패쉬입니다. 하드메이플 4개, 힙샷 울트라라이트 헤드머신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도우스키 저스터넛 3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는 38.5mm고요. 지판은 메이플이 올라가 있네요. 지판 공열 반지름 305mm, 스케일은 864mm입니다. 21 니켈 실버 프렛이고요. 역시 JJ 세팅이 되어 있죠. 험 캔슬 레잉 사도우스키 J 스타일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승채씨가 있다 하면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다 동일해요. 지금 보면은 VTC를 가지고 험싱, 아니 험싱이 아니고 액티브 패시브 전환을 하실 수가 있고 블렌더와 그리고 볼륨과 투밴드 이퀄라이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사도우스키 퀵 스트링 릴리즈가 장착된 브릿지고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바로 다이렉트로 있다가 뭐 패시브 먼저 듣고요. 그 네. 액티브에서 둘 다 올린 사운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패시브고요. 패시브 상태에서 픽업은 두 개 다입니다. VTC는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와 좋다. 와 애쉬메이플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와 진짜 패시브 톤 하나로 지금. 자 앞에 픽업입니다. 끝.
나왔어. 와 이거 그냥 패시브 베이스로만 나왔어도 이거는 9점 나왔다. 뭐야 출력도 좀 크네 얘가. 와 네. 자 JP검입니다. 와. 합니다. 자, 바로 액티브 가볼게요. 네, 자, 액티브 다 올린 상태에서 가볼게요. 자, 피곡 두 개입니다. 딱 필요한 하이만 올라간 느낌인데? 위치가? 좋습니다. 우리 이거 최적의 베이스 사운드 찾았던 게 77이었잖아요. 네, 그 정도? VTC7 하이 7. 네, 그 정도, 요 정도. 헤메는 어떤 사운드 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슬랩을 할 때는 77에서 조금 더 낮춰도 될 것 같고 한 66도 될 것 같고 네. 슬랩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운드 할 때는 77보다 좀 높아도 될 것 같아요. 78이라든가 그쵸? 어 여기 지금 78이죠 VTC7의 하이 8. 와. 짤짤하네요. 자, 이 78로 바로 비교해 볼게요. 네. 야, 이 진짜 좋다. 아니, PJ에 대한 아쉬움이 아예 없어졌어. 어, PJ는 PJ고 이건 이거예요, 진짜. 가보겠습니다. 같은 톤이죠? 7, 8이죠? 네, 여기서 요런 네, 1, 2번 줄 좀 더 들어볼게요. 우와 바로 다시 애쉬가 조금 더, 좀 더 청명한 느낌이야. 청명하고 아. 선명하다 그래야 되나? 네. 자기 자리라 그래야 되나? 네. 네 조금 더 밝아요, 사운드가. 그치요 이건 그냥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전 둘 다 좋아요. 어, 둘 다 좋아요. 네. 둘 다 좋은데 와, 애쉬 메이플 조합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핑거링 할 때고 지금 이제 요거는 핑거링 할 때고 이제 와. 슬랩 할 때는 조금 낮아요. 조금 더 화사한 느낌. 이게 노가 조금 차이마다 되게 좀 커요. 어느 영역에서는 좀 크니까. 와우 연주감 어떠세요? 좋아요 연주감 좋아요 되게 좋다 국가대표네 좋은 베이스네요 진짜 아 이런 사도스키 메이드 인 저머니였던 그 퀄리티 컨트롤. 저 이거 사줘요. 충성을 근데... 다할게요. 네. 아니, 충성 필요 없어요. 직접 사세요. 자, 반주. 4층에도, 아니, 5층에도 올려놓으면 되겠다. 아, 이상 소리 하지 마요. 네. 이거면 돼요, 이거. 아, 시끄러워요. 네, 자, 네. 바로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자, 발라드 들어볼게요. 네. 자, 원, 투, 쓰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마지막 거는 발라드는 앞에 픽업으로 했습니다. 네. 네. 강력하네요. 여기에 애쉬 메이플은. 야, 이거 진짜 하이가 진짜 너무 이쁘다. 최고입니다. 와우. 잘 들어봤어요. 자, 승치 시프터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얘도 10점. 네. 자, 네. 자, 알겠습니다. 그 네, 요건 이제 제 개인적인 그냥 마음이었고. 네. 네, 그 모르겠어요. 그 PJ도 진짜 되게 좋은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데. 네. 저는 그 재즈 요 두 개 톤이 네. 진짜 극강의 범용성인 것 같은 느낌이 좀 PJ보다는 약간 더 드네요. 베이스 연주하는 입장에서 네. 딱 들었을 때. 요 좀 특이하게 그래서 제 한 주평은 네. 극강의 애쉬 메이플 재즈 베이스. 알겠습니다. 네. 극강의 애쉬 메이플 재즈 베이스. 진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애쉬가 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애쉬 진짜 잘 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브랜드 네임에다가 이거를 약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세더 애쉬스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만져요 애쉬를. 진짜 잘 만져요. 세더 애쉬스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고 싶은 베이스다. 와 진짜 이건 야 짱이다. 좋아요 아주. 알아요. 네. 네. 점수 몇 대면 19.5입니다. 네. 네 승태 씨는 지난 시간보다 더 좋다라는 느낌으로 네. 10 약간... 플러스 10을 했고요. 저는 네. 마음 같아서는 사실 10.0을 주고 싶은 정도의 사운드 퀄리티고 애쉬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일단은 300만 원이 넘는 가격대가 싼 가격대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리스크를 생각을 네. 해서 일단은 조금 하나를 조심스럽게 남겨놔 봤습니다. 뭐 마음속으로는 이미 만점 베이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네 이렇게 오늘 21프레 빈티지 재즈 베이스 애쉬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5현 갑니다. 5현은 지금 보면은 엘더의 모라도 지판이라 5현도 애쉬 메이플로 볼 수 있다면은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스펙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만약에 그게 있으면은 다음번에 꼭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싸도 애쉬 스키니까 애쉬를 너무 잘 만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애쉬는 꼭 들어봐야 돼요. 네, 다음 시간에 5현은 엘더 모라도로 갑니다. 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베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